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새로운 에어소프트 건 한정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바로 PTS사에서 나온 ZTV EV 라이센스를 받은 1911 커스텀 핸드건이에요. 가스 핸드건이고, 오늘 제품은 한국 성사에서 제품 리뷰를 할수 있게 제품을 지원을 해주셨어요. 다시 한번 제품 리뷰를 할수 있게 제품을 지원해주신 한국 성사 대표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리뷰를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서 제품을 개봉하기에 앞서서 이 PTS라는 회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요 박스에도 적혀 있습니다. 프로페셔널 트레이닝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약자입니다. 이 제품은 여러 회사들의 라이센스를 받아와서 그 라이센스를 뭐 제조회사한테 직접 제조를 하기도 하지만, 보통 OEM 이렇게 핸드건들은 예를 들어서 뭐 KWA라든지 KSC 또는 이런 아미사, 이 제품은 아미사 OEM이거든요. 아미사나 대만에 있는 W라든지 여러 회사에다가 OEM 발주를 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전동건용 탄창들이 있습니다. PTS 탄창들, 그리고 뭐 그립류나 모터 그립류, 요런 택티컬한 부품들을 만들어 파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총을 만들어 판다기보다는 이래 실총 베이스 제품들을 에어소프트 건용에 맞게끔 만들어 파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이제 총 역시 PTS에서 ZTV와 EV 라이센스를 EV 라이센스를 받아서 아미사에서 OEM으로 제작한 핸드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제품을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색상은 깔끔합니다. PTS 회사의 로고 각인, 그리고 EV, EV라는 라이센스를 받았죠. 그리고 ZEV 실총에 있는 이런 커스텀.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와 다르게 1911 콜트 이 제품에 진짜 진심인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또 흔히 이뭐 다는 아니겠지만 9mm는 권총이 아니다. 무조건 45 ACP탄을 써야 권총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베이스에서 미국 분들한테는 이 1911의 커스텀 총들은 상당히 인기가 많다라고 해요. 일단 뭐 제품을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품을 개봉을 하면은 이렇게 종이 박스, 대표적인 중국 회사들의 OEM 파드메이드 종이 박스죠. 종이 박스에 본체 하나, 그리고 지금 제가 이미 탄창을 체결했는데 탄창 하나가 있고요. 이 내부에 포함된 부품들 중에서 특이한 점은 요 나사가 두개 있습니다. 이 나사는 제가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호복고무가 빠져 있어요. 이 호복고무는 보라돌이 호복고무, 그러니까 보라색을 띠고 있어서 보라돌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보라돌이 일본에서 나오는 회사 중에서 보라돌이 호복고무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 제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따로 표시는 안돼 있습니다. 아마 그 회사 제품이면은 그 회사 제품이라고 명시를 했을 건데, 따로 명시가 안돼 있는 걸 보면은 그냥 색깔만 보라돌이인 호복고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비비탄이 조금 들어 있는데, 비비탄에 이 C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L은 CL 프로젝트라는 대만의 회사인데, 이런 커스텀한 이 슈팅 매치에 많이 쓰는 이런 섀도우라든지 이런 제품들, 커스텀 제품을 만들어 파는데, 비비탄 역시 슈팅 매치용으로 좀 초정밀 가공된 비비탄을 팔고도 해요. 팔기도 하는데, 이 제품에 이 CL이라는 회사에 이 비비탄이 들어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진짜 CL사에서 나온 비비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맞겠죠? CL 비비탄, 샘플 비비탄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사용하지 않을 거라서 따로 챙겨 두도록 하고, 요거는 제가 박스는 잠시 치워두고, 이 총기 본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실제 총기의 생김새는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에어소프트건을 접한 유저들은 아시겠지만, 딱 보면은 하이카파, 뭐또 스타카토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그 제품과는 근본이 다릅니다. 바로 1911 베이스죠.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제품은 그 실총 베이스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ZEV 라이센스, 그리고 EV, 서로 각기 다른 회사입니다. 이 커스텀하는, 1911을 커스텀하는 회사예요. 미국에 소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썸네일에 띄워드리는 이 실총 베이스로 디자인을 그대로 따라온 게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요즘 대세인 RMR 컷이 포함된 슬라이드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론트 사이트와 리어 사이트 역시 하이 사이트를 기본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의 양쪽 뒷면에는 반사, 빛이 반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단 형태의 서레이션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슬라이더 같은 경우는 길이가 긴 것도 있지만, 이 제품은
10.25인치의 슬라이드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ZEV의 오리온 슬라이드 커팅을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슬라이드 앞쪽에 이렇게 호음이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실존 같은 경우는 이 홀로 이렇게 열기를 배출하는 방식이지만 우리 에어소프트건은 그냥 디자인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제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아웃바렐이 딤플드 방식으로 재택이 되고 있습니다. 실총과 동일하게. 이게 그 ZEV사의 이 시그니처라고 합니다. 이 아웃바렐에 이렇게 홈이 파져있어. 골프공 홈처럼 홈이 파져있는 이 아웃바렐을 딤플드 아웃바렐이라고 하는데 이 시그니처 모델 그대로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웃바렐 쪽은 11mm 역나사 방식의 나사산을 안쪽에 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답터를 통해서 별도의 부품 없이 바로 저렇게 이렇게 앞부분 부분을 풀게 되면은 14mm 역나사를 같이 동봉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칼라 파트 형태로. 그래서 여러 가지 소음기를 장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부 프레임 같은 경우는 1911 콜트 베이스의 하부 프레임에 조금 더 택티컬한 느낌의 1913 3호 레일을 차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라이트, 하부에 라이트를 장착을 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풀메탈 형태지만 이 그립에 있는 요 그립 부분은 폴리머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911 콜트 그립과 호환이 되기 때문에 이 그립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여러 가지 그립들을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11 콜트 시리즈의 특징인 요 그립 세이프티, 그립을 잡았을 때 격발이 되는, 그립을 잡지 않으면은 이거 격발이 되지 않는 방식. 그리고 또 하나의 세이프티가 바로 오른손 왼손 양쪽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장전을 했을 때 오른쪽 왼쪽 양쪽 다 연동이 되는 요 안전장치를 기본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은 실총과 동일하게 싱글 스택 방식이에요. 그래서 해머를 이렇게 담기고 발사를 해야 되는 방식이에요. 콜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싱글 스택이죠. 가끔 더블 스택 제품들도 있긴 한데 딱히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각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레이저 음각으로 되어 있어서 이쪽에 실총 위치하는 각인들이 모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봉된 탄창. 탄창 같은 경우는 콜트의 전형적인 특징인 싱글 스택 탄창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싱글 스택임에도 불구하고 총 24발을 장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인의 뒷면과 옆면에는 PTS 각인과 기본적으로 실총과 동일한 각인들이 깔끔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있는 레이저 각인보다 이 총기 탄창에 포함된 각인이 더 깔끔하다는 느낌은 조금 아쉬울 따름이에요. 자, 그리고 이 제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하부에 맥웰이 달려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맥웰 같은 느낌은 들지 않아요. 하지만 좀 작은 컴팩트한 맥웰이면서 우리가 맥웰의 역할이 뭡니까? 탄창을 리로드할 때 이렇게 손을 넣었을 때 쉽게 장착을 할 수 있죠.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탄창의 하부는 별도의 범퍼가 달려 있습니다. 범퍼가 달려 있기 때문에 탄창을 사용하다가 땅바닥에 이렇게 그냥 떨어뜨리더라도 이 범퍼가 충격 완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탄창 역시는 이 밸브 같은 경우는 제가 스펙을 보니까 스틸 밸브라고 해요. 이렇게 지금 튀어나와서 좀 잘 안 붙는데 이 밸브도 스테인리스 스틸 밸브를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밸브가 상당히 내구성이 좋다고 해요. 보통 저가형 제품들은 이 밸브를 오래 사면 밸브로 가스가 많이 새는데 이 제품은 어느 정도 버텨줄지 뭐 제가 이렇게 지금 탄은 없고 공탄인데 이렇게 사용했을 때 실제로 사용했던 느낌은 상당히 박력 있는 반동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구성 향상을 위해서 해머라든지 아니면 내 쪽에 있는 시어 같은 내부에 힘이 많이 붙는 부품들은 스틸로 제작을 했다라고 해요. 한번 해석을 붙여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해머 아미사의 이 해머가 잘 제가 부러졌어요. 처음 샀을 때 많이 부러졌는데 요즘은 이렇게 내구성을 위해서 이렇게 스틸로 제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나사류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스틸 나사를 채택을 했고 내부에 있는 시어 역시 스틸로 제작을 했다니까 많이 사용을 하더라도 많이 부러지는 부분은 내구성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 내부는 마루이의 1911을 카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탄창도 지금 이 탄창을 사용을 해도 되고요. 마루이 콜트 탄창도 호환이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호법 구조라든지 호법 방식은 마루이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 특이한 점은 이 제품은 보통은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의 콜트류는 에어소프트건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한 97mm 정도 되는 우리 글록 17에 있는 이너바렐 정도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제품에 포함된 이너바렐의 길이는 특이하게
100mm짜리 이너바리를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탄 사격을 했을 때 3mm 차이지만 미세하게나마 집탄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RMR 플레이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슬라이드 위에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MR을 장착할 수 있는데 일단 이 제품 가지고 빠르게 사격장 가서 집탄 테스트를 한번 하고 오도록 할게요. 자, PTS 아미 ZTV 라이센스를 받은 1911을 가지고 오늘도 군기시 아카데미 사격장에 그 집탄 테스트를 하러 나왔습니다. 뭐 똑같이 제가 테스트하는 방향 보여드릴게요. 탄창이 어디 있지? 네. 가스는 포프디노 그린가스, 비비탄은 BLS 0.2g 탄을 사용을 할 거고요. 오늘은 저기 보이는 저 타켓에 총 3개의 스티커를 붙여놨습니다. 그 스티커에 5발씩 사격을 해볼 생각이에요. 호복구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세팅을 해서 다 잡아놨고 오늘 제가 예전에 사놓고 쓰지도 않은 거리 측정기 맨날 대충 눈대중으로 뭐 얼마 했는데 오늘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쏠 거니까 대략적으로 예. 지금 거리는 8.1m 나오네요. 대충 한 8m 정도? 잘 나오나? 8.1m. 제가 여기서 사격한 8.1m, 8m 정도에서 사격을 할 거예요.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게 어디야? 카메라는 저쪽에 갖다 놓고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부터 5발씩 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마이크는 지금 제 가슴에 있기 때문에 수음은 아마 잘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먼저 첫 5발. 가서 한번 볼게요. 일단 사이트 조준했기 때문에 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상탄이 심하게 나는데? 이건 맞나? 조금 지금 상탄이 심하게 나거든요. 왜냐면 하이 사이트라 가지고 요거 감안하고 보십시오. 지금 하이 사이트라서. 그거 감안하고 옆에서 한번 사격을 해볼게요. 아래쪽을 조준을 해야 되겠구나. 많이 퍼지네. 어쨌든 제가 요거를 쏠 때는 요기를 조준했는데 지금 요거를 쏠 때는 요기를 조준했습니다. 이쪽은 조금 더 맞춰볼게요. 5조준. 5조준 해서 사격을 했습니다. 잘 찍히고 있나? 5조준 해서 아무튼 지금 한 탄창을 더 놓고 지금 5조준 했으니까 이쪽도 마무리해서 한 번 더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발. 좀 많이 퍼지네. 10발이라도 아무튼 가운데 사격 한 번 더 쏴 보겠습니다. 야, 확실히 5조준을 해야지 어느 정도 나오네요.
네, 집탄 테스트를 하고 왔습니다. 생각보다 순정 상태에서 집탄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제가 테스트를 할때이 고무를 그 보라돌이 고무를 꽂고 테스트를 했는데 지금은 제가 마루이 순정 호복고무로 바꾼 상태입니다. 이 제품은 차후에 제가 한번더 집탄 테스트를 해서 집탄이 조금 더 향상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제품 제가 리뷰를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레이저 각인 부분이에요. 레이저 각인이 은각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탄창의 레이저 각인은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슬라이더에 있는 각인 부분들은 생각보다 깔끔하지 못해요. 이것이 조금 아쉬운 점. 그리고 하부 프레임 같은 경우는 그립도 이렇게 조금만 약간 유광 형태로 잡았을 때 느낌도 좋고요. 하부 프레임에 있는 도장 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아요. 한데 이 상부 슬라이더의 도장 피막이 아미사에서 나오는 제품들 중에서 아미사 같은 경우도 요즘은 그래도 피막 깔끔하게 잘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좀 아쉽습니다. 피막이. 요것보다 조금 더 깔끔하게 뽑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네요. 아무튼 1911을 좋아하는 유저인데 조금 현대적인 1911을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 제품은 괜찮은 선택인 것 같지만 집탄이라든지 이 슬라이더의 레이저 각인 부분 그리고 도장 피막이 조금 아쉬울 따름이에요. 이 제품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상사에서 구입을 할수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솔직히 저는 1911을 조금 뭐 싫어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확 좋아하진 않는데 이런 고전적인 콜트보다 뭔가 좀 택티컬한 콜트 이런 것들 예전에 제가 슈팅 매치를 할때 다스 GBLS에서 나오는 다스에서 나오는 그 콜트를 가지고 슈팅 매치를 했잖아요. 콜트 가지고 조금 클래식한 디비전에서 게임을 뛰고 싶지만 집탄 테스트 때 보여준 것처럼 집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걸 다시 집탄을 잡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튜닝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에게 스트레스를 좀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조금 꺼려지긴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거금을 들여서 구입을 했던 그 컴뱃 마스터 TTI 글로 VFC 베이스 아주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영상은 아마 다음 편에 또 추가로 올라갈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리뷰 제품 지원을 해주신 한국상사 대표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